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번 달 2주간 열립니다. 행사에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 제조업체 1,600여 곳이 참여하는데요.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로 내수가 활성화돼 위축된 서민경제의 단비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길고 동고 사진전, 강서구 청년 활짝 장터 개최, 초등학생 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요사이 동물 학대 사건이 심심찮게 보도되곤 하는데요. 동네 길고양이들을 주제로 인간과의 조화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색 사진전이 열립니다. 길고양이에서 동네 고양이로라는 의미의 길고 동고로 명명된 이번 사진전은 사진작가 김재훈 씨 작품으로 아름다운 공존을 꿈꾸며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강서마을 미디어 강서 라인 방송국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강서구 송정로 OOC 카페에서 열립니다. 이 밖에도 부대 행사로 통기타 연주와 손인호 동물병원장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됩니다. 청년 창업가 등의 우수한 제품을 온라인 라이브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강서구 2020년 협치사업 청년 활짝 장터가 진행됩니다. 판매는 오는 19일과 2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홈쇼핑 형식으로 전문 쇼 호스트의 제품 소개와 다양한 문화공연 판매 프로모션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제작한 업사이클링 데님 팬츠, 식물 공예, 생활 소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전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서 여성 인력 개발센터에서는 진로, 인성, 체험 등을 결합한 통합적인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서구 마을학교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총 8회 실시됩니다. 프로그램에는 역사로 푸는 직업의 변천사, 4차 산업 기술 체험을 위한 오조봇으로 떠나는 역사 기행 등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요즘 알록달록 가을 단풍이 만개해 가을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하는데요. 단풍 구경하러 산행 가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그리고 후모임 자제하기 등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